키움으로 SSG 기아부터 갈까요? 키움 갈까요? 아, 네, 키움 갈까요? 기아가 지금 선발승이 없어요. 네. 기아가 선발승이 없고 중요한 건 프레스턴 터커가 이게 꿀먹은 버림이라 지금 득점권 타율이 1할 2푼 대고 홈런이 아직 하나도 없고 최영호 홈런 하나 이후로 홈런도 없고 아니 3할 30 홈런 100타점이 기아 외인 중에 최초였잖아요. 버나디다가 홈런 3개 기록했었고 백백했었고 근데 뭐 터커가 포지션까지 일루로 바꿔줬단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게 진짜 저도 뭐 분석을 뭐 터커 선수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급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웨인투스들이 급하고 사실상 그리고 뭔가 그 이닝 히터를 잘 이끌었던 양현종이 없다는 부재가 큰 것 같아요. 사실상 선발에서 이닝을 이끌어주는 투수들이 없으니까 중간 개투를 막 쓰고 있는데 아 누구죠? 20살 기아 투수 누구죠? 아 이름이 생각나는데 너무 과부하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남재현 선발로 나온 남재현 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상 그 기아가 장타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 1번부터 한 6번, 5번까지 너무 못 치고 있어요. 나지완, 최영우, 터커 라인이 안 터진 게 굉장히 크죠. 오히려 하위권 타선에서 터지면서 단타가 터지면서 뭐 이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단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터커는 좀 서두르는 면이 좀 보인다. 좀 저 조급한 타이밍이 있어서 컨택도 안 되고 이렇게 딱 공을 받아놓고 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몸 좀 이렇게 어깨 쪽에 가까이에서 치는 느낌 이렇게 빨리 잡아당기는 자기가 해줘야 된다 이런 좀 압박감에 시달리는 느낌이 있고요. 네. 맹대현 선수가 뭐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긴 했죠. 그 정윤 씨는 3연전 어떻게 봤습니까? 1차전은 11대 6으로 일단 기아가 승리를 했고 추신수가 임기영한테 하나 보여줬죠. 홈런 치고 고개 숙인 시그니처고 메이저리그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렇죠? 홈런 딱 치고 그냥 고개 딱 숙이는 게 멋진 홈런. 그러나 뭐 김민식, 이창진 이런 선수가 이제 하위 타선에서 활약해 주니까 선발 전환 타치면서 1차전 이때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드디어 추신수 이후 홈런이 또 나와준 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또 SSG 같은 경우에는 잔루가 너무 많더라고요. 잔루만 14개고 득점권 타율이 너무 떨어져요. 득점권 타율이 1할 6푼 4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나가도 그냥 들어오고 나가도 그냥 들어오고 하니까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답답한 그런 느낌? 나가면 돌아와야 좋아. 되는데. 그치 영진 씨? 맞아요. 잘하네. 김민아야. 아, 감사합니다. 될 것 같아. 김민아 바로 갑니까? 아, 감사합니다. 잘할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뭐 스포츠 아나운서계 이금희가 탄생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임기영이 선발로 계속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두 경기 평균 자책이 14점대인데 임기영 많이 무너졌어요. 공이 너무 위력이 없더라고요. 14.75고 근데 SSG도 사실은 아티 루이키가 뇌 복사근 부상으로 지금 빠졌죠? 네. 3주, 4주 준대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윌모 펀트도 공이 안정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고도 안 되고. 어쨌든 2차전은 연장 10회에서 이흥년의 끝내기 안타. 사실은 무리하게 돌린 거였어요. 예. 네. 끝내기 안타로 4대3으로 SSG가 이겼고요. 맹덴이 6이닝 2자책. 그리고 추신수가 또 맹덴에게 하여튼 그 외인만 보면 환장을 하는 것 같아. 올라오고. 저 메이저리그 본 것 같아. 넘기고. 킹엄도 머리 노래 넘기고. 그죠? 오히려 빠른 공에 더 잘 적응하는 면도. 근데 추신수가 지금 거의 1할 때예요 아직도. 1할 때에서 떨어졌죠. 어제 안타 못 치면서. 1할 때 맞더라고요. 1할 8푼 6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루틴이 너무 무너져서 그런 거 있고 저는 클래스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봅니다. 좀 과대평가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로맥은 지금 좀 올라왔어요. 그나마. 가족이 오고 나서 홈런 3개 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죠. 아내가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주. 예. 그 진돗개 하나 발령 난 거예요. 그죠? 진돗개 하나? 근데 추신수 선수가 이제 그 보면은 플레이를 보면은 뭐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타격에서는 좀 문제점이 좀 보이던데요. 저는 살짝 이제는 그 이제 140짜리 직구에도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근데 이승엽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빠른 공이 다 변화구 타이밍처럼 보인다 자기한테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데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뭐 지금 경기가 좀 10경기 이상 넘어갔는데 네네. 좀 빨리 해줘야지 너무 과대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어서 추신수가 빨리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추신수는 개인적으로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슬로우 스타터기도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 달 끝날 때까지 일할 때 후반 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
예전에 서재영이 왔을 때 20승 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9승했단 말이에요. 10승은 못했지 한 번. 9승이야 그냥. 그때도 9승 여기도 9승. 추신수도 그냥 2할 중반대 홈런 뭐 20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 욕 엄청 먹겠다 나. 조심스럽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그냥 저는 아무 의견도 없고 그냥 뭐. 네. 아니 근데 뭐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부진해요 사실. 근데 홈런 칠 때 보면 뭐 클래스는 죽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손목 돌리는 거나 맹된 뭐. 바깥쪽 공 꽉 찬 건데 그걸 밀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물론 뭐 문학이 짧긴 하지만. 네. 예전에 장정훈도 홈런 한 늙어서 홈런 치잖아 그러면 역시 장정훈 다시 태어난다 뭐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예. 네, 그렇습니다. 웨인 원투펀치가 SSG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근데 박종훈이 토종 에이스로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박종훈은 네. 제구력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김상수가 좀 흔들리고 어쨌든 막아주고 꾸역꾸역 막아주고 있는데 하재훈이 복귀했다는 게 좀 크고 네. 그리고 저는 김태훈이 불펜 에이스가 아닌가 지금은. 예. 김태훈. 맞아요. 좋아졌습니까? 좋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SSG는 결국 홈런이 터져야죠. 터지 나와야죠. 그 한 방에 있긴다는 게 참 이게 승부를 가르잖아요. 결국 1승이 되고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주환, 로맥 다 추신수, 추신수 한유섬, 플러스 정맥주, 그러니까 최신 맥주, 예, 예. 김강민까지 요즘에 김강민도 쳤죠 어제. 네, 네. 네. 그래서 그 결국 홈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작은 구장에서 홈런 포를 갖고 있다는 게 조금 불펜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SSG가 5강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티루이키의 지금 공백을 오원석 선수가 메운다고 해요. 루이키 대신에 오원석이 선발로 결정이 됐는데 이 선수 뭐 1차 지명으로 뽑은 선수입니다. 2020년에. 근데 SSG가 1차 지명으로 뽑은 선수 계속 뭐 이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성공을 못했었고 오원석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0회 경기에서 좋았었잖아요. 예, 뭐 처음에는 불펜으로 나와서 좀 맞긴 했지만 첫 경기에 맞았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좋던데 뭐 운영팀장이 약간 좀 울컥했다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네. 예, 아 자기가 이제 뽑은 선수가 아, 2년 만에 첫 승을 거둬서 울컥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동윤, 이원준, 뭐 김정우, 백승호 다 실패했거든 사실 예. 지금까지는. 예. 2016, 17, 18, 19 1지명이 다 실패했어요. 아직 뭐 실패라고 볼 순 없죠. 아직까지 그죠, 이제 되니까. 꽃을 못 피웠으니까. 네. 근데 이제 20년 막내가 이렇게 선발로 들어가고 그랬죠. 근데 이 선수 원 선수 원래 구속이 좌완인데 디셉션 좋고 제구는 좋아요. 근데 138, 9밖에 안 나왔어요 구속이. 근데 올해 140대로 올라서더니 어제 경기 보니까 145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김원영 감독이 스프링 캠프 때부터 선발 후보로 키우고 있었다. 데뷔기 슬라이더도 좀 어쨌든 마지막에 이창진 그의 이상한 이창진 타구가 잡힌 게 대단했으면 좋았고 김상수 없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영입 안 했으면 진짜 와 진짜 꾸역꾸역 막는 거잖아요. 네, 계속 짬으로 안 바꾸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투수기 때문에 잘 막더라고요. 그래도 참 가닥이 있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네. OBS